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회, 두 번째 영상이죠. 14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14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라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제한할까요? 1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수령 무능력자니까 일단 이 사람이 받더라도 도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건 가능하고요. 또, 이런 미성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는 도달이 되거든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알았다면 표유자는 도달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한 사실을 안 후라도 표유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3번, 표유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의사표시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로 발송된 우편이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용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발송도 됐고요. 그것이 반송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5번. 표유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하에 송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5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 공시송달하는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 송달한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15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어요. 그러면 을은 매도에 관한 뭐가 있는 거죠? 수권이 있는 거죠. 이에 따라 을은 갑을 위하여 번갈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자, 대리인이 뭘할수 있는지, 첫째,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매매 대금 수령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수 있다. 이 사람이 못하는 게 뭐냐 하면요. 첫째, 연기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대금의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또,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 자, 왜냐하면 지금 대리권을 수여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미 대리인이잖아요. 자, 이미 대리는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가 되면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이미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후에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을은 병으로부터 중동무이나 잔금, 매매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5점.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맞죠? 3번, 병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을의 대리권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병이 진다.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을 수가 있겠죠. 만약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명하지 않았죠? 현명하지 않았다면 그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의 효과가 기속이 되므로 을이 갑의 대리인임을 병이 알았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갑에게 미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5번이 답인데, 자, 이건 뭐냐면
매매대금을 유용할 백임적으로요. 이걸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가 아니에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했다면 무권 대리인데,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지만,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고요. 근데 이것은 유권 대리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판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5번, 우리 병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병이 이를 알았다면 무효입니다. 그 한도에서 을의 을은 무권 대리가 되는데 X죠. 자, 무권 대리는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그냥 무효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민법상 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으네요. 1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를 유효하지 않습니다. 2번, 대리권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시킨 일을 하기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을 되고요. 3번,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하는 것임을 표시했어요. 그럼 현명했으니까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므로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공방만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악이고 대리인이 선이라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선인 것이 원칙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혼자 하는 거니까요. 예외가 있겠죠. 만약에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이때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따라서 대리인이 악이고 본인이 선이라면 이 사람들은 선의인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그때는 선의가 아니라 악의가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인 거죠. 따라서 4번 보시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어요. 그 말은 요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는 거죠. 대리인이 혼자 의사결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시했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돼요. 따라서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5번, 대리인이 수인입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합니다. 원칙이 뭐예요? 각자 대리. 다만 수권행위나 민법 규정에 따라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어야 비로소 공동 대리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리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고 X죠. 수권행위 또는 법률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만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X죠. 원칙과 예외가 뭐겠습니까? D밖에 있죠. 따라서 5번이 답이고 참잘 나오는 질문이죠. 17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틀린 거죠. 자, 1번.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 선임할 수가 있습니까? 1번. 법정 대리는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임의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책임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무과실 책임을 져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이 아니라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4번,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미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부담해야 돼요. 선임을 잘못했거나 감독을 잘못해서 복대리인이 본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대리는 복대리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므로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자, 5번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 선임하여 그로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이 직접 대리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복대리인을 통해서 대리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도 표현 대리가 뭐 될 수 있어요? 선임될 수 있으므로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하여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이 문제 답은 4번이 되네요. 18번입니다. 행위 능력자 갑은 대리권 없이 을을 대리하여 을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네요. 대리권이 없이 갑이죠. 그러면 갑은 뭐예요? 무권 대리임을 알 수가 있네요. 1번. 을이 매매 계약을 추인했어요. 자, 본인은 무권 대리에게 대해서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므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그 계약은 추인한 때부터 장래 향하여 효력이 있다. X.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2번. 병이 계약 당시 갑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면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는데요.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으므로 없으므로 을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병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X가 되네요. 3번입니다.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이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인 갑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여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행위 능력자 갑이라고 나온 거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갑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시여도 책임을 져야 되므로 3번, 4.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 책임을 하는 규정에 의하여 갑은 병에게 무과실 책임을 진다.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병이 계약 당시 갑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어요. 악의 상대방이네요. 자,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으므로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추인이 없다. 협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5번. 갑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병은 선이죠. 을이 갑에 대하여 매매 계약의 추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X죠.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자, 일단 본인 을은 추인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죠. 법률의 상대방인 병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 갑에게도 추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무권 대리인 갑에게 추인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계약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X고 반드시 이해해 두셔야 될 부분인 거죠. 답은 3번입니다. 9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네요. 1번.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추정한다? 아니에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지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 맞는지 모르죠. 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뒤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X죠. 취소권의 행사기간 제한이 있죠.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죠. 따라서 5년 지났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지났다면 더 이상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번,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자,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범위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죠. 따라서 그 무효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될 수 있다. X가 되고요. 10번,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란 미성년자가 그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했어요. 자,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도 취소권자이므로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주는데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항상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질문은 2번이죠. 뭐 2번 질문은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 1, 3, 4, 5번을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20번입니다. 민법상 조건부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이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란 사실은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하지만 그 정지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따라서 채권 양도에 있어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채권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고요. 3번입니다. 자, 기정적 기회물 불정무 불회전은 꼭 암기하셔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3번,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어요. 불능 조건이죠. 불.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 조건 없는 법리 되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조건 성취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급하지 않습니다.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과가 없어져요. 근데 이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것과 기억할 것은 기한 도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요. 그 기한 도래 효과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는 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 조건부 법률에 있어서 조건 내용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예요. 그러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조건이 반사적이면 법률이 전체가 다 무효니까. 따라서 이 문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1번이 답이 됩니다. 21번입니다. 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죠. 자,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채권과 용익물권. 따라서 2번 지효권이 답이죠. 뭐만 소멸시효에 걸린다고요? 채권과 용익물권입니다. 따라서
친족권,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가족법상의 권리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용익물권, 물권 중에서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니까 담보물권인 저당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형성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물권 조청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채권 조청권 소멸시효 걸리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아닌 거죠. 자, 중단 사유라는 게 뭡니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가 소멸시효죠. 따라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돼요. 그러면 권리 행사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죠. 3번 천재지변이죠. 1번 재판상 화해를 위한 소환이든, 2번 가압류든, 4번 가처분이든, 채무승인이든, 실질도 다 뭐죠? 권리 행사입니다. 이게 봐서 천재지변은 권리 행사가 아니죠. 이거는 뭐죠? 권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지사유지 중단사유는 아니에요. 답은 3번이죠. 23번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소멸시효죠. 그러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냐?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겠죠.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예요. 1번.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권리예요. 자, 친구한테 500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갚으라고 기한을 안 정했어요. 그러면 언제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때나 돈 달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돈 빌려줬을 때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돈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정지권은 뭐죠?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조건이잖아요. 따라서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가 돼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조건이 성취가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겠죠. 진행되겠죠. 따라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가장 얘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제 처한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담배를 안 피우겠다고, 부작위죠. 담배를 안 피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제처는 언제 저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언제 담배 피지 말라고 지랄 걸릴 수 있을까요? 담배를 폈을 때죠. 따라서 소멸시효는 담배를 폈을 때부터,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채권자가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병원의 장기가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의 치료비 채권입니다. 이 치료비 채권에 대해서는 각각의 치료비 채권이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 주사 맞으면 주사비는 그때부터, 수술 받았으면 수술비는 그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환자가 태어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공동불법 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채권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손해배상 해준 곳에 대한 일부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하겠죠. 그러면 언제부터 구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채무를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때부터죠. 따라서 법률행위 시부터가 아니라 면책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해 줬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에 불법행위 시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는 질문은 X죠. 따라서 옳은 것은 몇 번이죠? 1번이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죠? 중단되죠. 1번,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도 시효 중단 효력이 딱 X죠. 취소가 됐다면, 가
압류하지 않은 것이니까 시효중단 효력이 없겠죠. 2번, 채권자의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행일을 위해 민사집행법상 재상명시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채권으로서 효력이 있다 맞는지입니다. 이거 우리 판례니까 좀 따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니까 먼저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답은 2번이죠. 3번, 보증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주채무자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X죠. 참 잘 냅니다. 이것도. 다시 말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보증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이 돼요. 그렇지만 보증 채무가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그래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거의 매년 내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재소 전 화해 신청을 받은 법원이 화해입니다.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당사자를 소환하였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즉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X입니다. 화해를 위한 소환이 됐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됩니다. 5번, 시효 중단 효력은 시효 중단에 관하여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가 생긴 권리를 포괄승계한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미치겠죠. 포괄승계 상속인에게. 그래서 답은 뭐죠? 2번인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렇게 까다로운 질문만 모아서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5개 질문 중에서 하나 정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이 답이고 맞지만 출제될 가능성은 있어요. 25번입니다. 부동산 물건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죠. 이행 판결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지입니다. 2번, 전세권이 법정 갱신됐어요.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신축 건물의 보전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어요. 그럼 일단은 무효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건물이 완성이 됐다면 이 보전 등기는 실체 거주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신축자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이 소유권을 양도하려면,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187조의 입장이므로, 4번,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지만, 까지 맞는데,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임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양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는 취지니까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입니다. 자, 1번처럼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형성 판결의 가장 수업률의 가장 중요한 판결이 뭐냐면 재판상 분할이거든요. 따라서 재판상 분할,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다면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돼요. 근데 5번이 판결이 났나요? 공유물 분할 후 소에서 공유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 기속시키는 것으로 현물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어요. 그럼 이거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재판상 분할이 아닙니다. 이거는 협의에 의한 분할이고 현물 분할이라면 교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돼요. 이거 아주 시험이 잘 나옵니다. 최근에 각종 시험에서. 따라서 그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되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26번입니다. 점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악의 점유자가 되는데
언제부터냐면 소송이 제기된 때죠. 따라서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를 혼다 맞는 질문입니다. 1번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점유를 시작한 사람과 끝나는 사람이 다르다 하더라도 점유는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더라도 점유 계속은 추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은근히 잘 됩니다. 6번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자 점유 승계가 이루어지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앞점유자 점유를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는데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가 되죠. 물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한다면 하자가 승계가 안 되겠죠. 따라서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하더라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면 하자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1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무가실 경험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 추정한다. X입니다. 자, 요 질문이 나오면 항상 뭐가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빠져야 되겠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1번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에서 2번이 답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2번 강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제 나머지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